다윗은 지금 이제 범죄 이후에 죄와 벌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의인 다윗의 삶에 인격적인 죄가 파고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살림차리고 그리고 죄의 DNA를 모든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그 아들에게 전염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살해 교사죄가 또 다른 아들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단은 다윗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이 더 심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뱀의 실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종 잡배들보다도 못한 추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 바로 그놈의 괴계, 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다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도록 하는 악하고 저주스러운 음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었습니다.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윗의 손과 발을 묶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압노는 죽고 압살롬은 쫓겨가고 3년 동안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죽이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무너져 버려야 했나요? 불행은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 불행의 고리가 줄줄이 달려서 그는 이제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고요? 이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은밀히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주의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죄를 죄대기에서 떼어내니까 그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죄 되었을 뿐입니다. 죄는 그 대가를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하신 자의 생명과 삶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주님을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체면에 자기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 에이 일벌백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4장에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 제로운 여인은 이야기를 하나 꾸며가지고 마치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들판에 나가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하면서 이 살해자를 찾아서 우리가 법을 심판하자. 근데 그 살해한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왕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소서, 죽은 자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자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불행해집니다. 예?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해질 거라고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는 순간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양쪽에 도피성을 여섯 개를 만들어서 죄를 지은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그래서 용서와 돌아옴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불행의 악순환의 관점을 돌려놓으라, 구원의 관점으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하기를 암논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역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암논을 위해서, 죽은 암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하죠? 할 수 있는 건 분노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의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행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가 가져다 준 단단한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는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과 상처를 묵상하면 불행의 고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 대신에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저 추방당하고 유배당한 자를 찾아서 다시 되돌려라.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남방시내를 돌리는 것처럼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죄와 벌과 심판과 저주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손을 내밀고 상처입은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간교한 자에게, 연하답과 같은 간교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불행의 고리를 끊는다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죄와 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